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요, A 메이저 스케일을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냥 하면 우리 초보분들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으니까, 우리 정태춘, 박은옥의 사랑하는 이해라는 곡의 멜로디, 인트로 멜로디를 가지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범 연주에서 보신 바와 같이 자, 이렇게 쳤는데 이 부분은 A 메이저 스케일의 D형입니다. 예. A 메이저 스케일이 A형이 있잖아요. 그리고 E형이 있습니다. 물론 이 G형도 있겠죠. 예. E형이고요. 그 다음에 D형이 나옵니다. 그죠? D형이 있으니까 D형에 있는 포지션에서는요, 당연히 D형 A 메이저 스케일이 나오겠죠. 형 A 메이저 스케일입니다. 자, 그러면요, 뭐첫 번째 멜로디를 치시는데 꼭 D형에서 치야 되느냐? 아니죠. 아닌데 우리가 포지션 그죠? 연주할 때 포지션이 그죠? 5, 6 플랫 여기 그 가운데 요 그죠? 포지션이 연주하기가 되게 편합니다. 그래서 일단 연주하기 편한 포지션을 찾았는데 찾고 보니까 아 D형이더라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D형 일단 그죠? A 메이저 스케일을 한번 알아보시면요. 7플랫이거든요. 7플랫. 자, 손가락 번호로 항상 외웁니다. 이것을 우리가 계명으로 외우시게 되면요. 키가 바뀌면 이게 못 찾아요, 이거. 예, 특히 샵 붙고 그죠? 플랫 많이 붙고 그러잖아요. 그럼 못 찾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 스케일 외울 때 손가락 번호로 외우시면 좋아요. 그래서 자, 바로 손가락 번호죠, 그죠? 1, 3, 4, 1, 3, 4번 줄은 넥 쪽으로 한칸 가서 1, 2, 4, 3번 줄 1, 2, 4. 자, 2번 줄은 바디 쪽으로 한칸 와서 1, 3, 4, 134입니다. 예. 134, 13, 124, 124, 134, 134. 그죠? 반대로 가게 되면요. 431, 431, 421, 421, 41, 431. 그죠? 이렇게 치시면 돼요. 자, 손가락 번호로 외워주셔야지만 키가 바뀌더라도 또칠 수가 있습니다. 자, C키에서, 제가 만약에 C키에서 그죠? D형, C 메이저 스케일로 치고 싶다? 그러면 일단 코드를 찾으셔야겠죠? 코드. 자, D형이니까 그 놈이 2분 줄에 있거든요? 2분 줄에서 예, 도를 찾으시면 돼요. 2분 줄에 도가 어디 있습니까? 13플랫에 있네요? 그대로 쭉 오시면 되죠. 예. C 코드예요. 예, D형, C 코드.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합니까? 예, 올라가면 되겠죠? 431, 431, 421, 421, 41, 431. 그죠? 그러면 이것은 뭡니까? 예. D형, 예. C 메이저 스케일이 되는 거예요. 그죠? 보시 끝났죠? 그죠? 자,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케일을 한 개만 뭐 오늘 공부하는 스케일이 A형이다. 그러면 A만 치지 마시고 그 형, 그죠? 내가 배운 형이 있으면 키를 바꿔가지고도 한번 쳐보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D형으로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분줄 9플랫 크로마틱으로 그죠? 반음씩 올라가 보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럼 한번 내볼까요? 4분줄 7플랫 시범 연주에서 첫네 마디는 예, D형에서 쳤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똑같은 개명이죠. 요건데, 자, 이 부분은 그죠. 같은 포지션에서 치면 그냥 밋밋하게 가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두 번이 반복되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D형에서, 그리고 두 번째는 자, 여기는 이제 G형입니다. G형. 자, 앞에서 그죠? 우리 A 코드. 이것도 G형 A 코드였는데요. 12칸 뒤로 가시면 되죠. 그래서, 3번 줄에 근음이 있고요. 또 1번 줄에도 근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라를 찾으시면 되겠죠. 라. 14 플랫이 라고요. 1, 2, 3, 4번 줄을 손가락 1번으로 잡으시고, 손가락 4번도 여기 라입니다. 라. 두칸 띄우고, 예. 잡으시면 그냥 라예요. 그냥. 같은 음입니다. 근음과. 그죠? 그래서 이렇게 딱. 예. A. 코드가 되겠습니다. G형. 자, G형이니까요. 스케일은 당연히 G형 A 메이저 스케일이 되겠죠. 그래서 자, 잡은 대로 그대로 올라가 볼까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손가락 번호가 1, 3, 4, 1, 3, 4, 1, 3, 넥 쪽으로 앞으로 가서 1, 2, 4. 다시 앞으로 와서 1, 2, 4, 1, 3, 4. 이것도 꼭 외우셔야겠죠? 이렇게 꼭 외워두세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 그죠? 마찬가지로 크로마틱으로 걸어왔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제 7플랫으로 오셔가지고요. 손가락 1번으로 1번 줄, 2번 줄 동시에 조인트로 잡으시고요. 1번 줄. 그리고 뒤에 남는 부분은 오버리 그냥 스케일 그대로 치시면 되죠. 뭐 이런 식으로 예,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D형 그리고 G형 두 개를 알아보았습니다. 그죠? D형 꼭 외우시고요. 그리고 G형 꼭 외우셔야 됩니다. 오늘 그죠? 두 개라도 꼭 외워두시고요. 제가 또 다음에 시간이 생기면 다른 형들도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즐거운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